예. 이 강아지가 놀이개 하나 집어 던져주면 물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잡아당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업어치기, 자처치기, 재밌게 잘 놀지요. 이런 것을 놀이개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나를 놀이개 삼아서 장난친다. 그거 좀 기분 나쁜 게 없겠죠? 그 중에서도 이 사탄이 나를 놀이개 삼아 갖고 논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아차 하면 우리가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처럼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새 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서 안타깝게 가장 불행한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이 유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사단에게 놀이개가 된이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단에게 놀이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 유다, 결국은 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 중에서 돈주머니 맡기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돈주머니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해줬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서 사단의 놀이개가 돼버렸고, 많지도 않은 돈,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먹고, 그 뒤에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그 무게를 나뭇가지가 견디다 못해 결국은 떨어져서 이 창자가 배 밖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사람의 마지막 모습 중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사단에게 놀이개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사단에게 놀이개가 되지 않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뭐 얼마나 활짝 마음 문 열고 사단을 불렀겠어요. 그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새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의 틈을 살짝 열어주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육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셔야 될 텐데, 그럴만한 능력이 가까이서 보니까 틀림없이 있는데 예수님은 육적인 메시아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메시아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요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아마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못 베길 상황으로 몰고 가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다 떨쳐버리면서 그 기적 같은 능력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베풀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뭐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탄에게 조그만 마음의 틈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사탄은 그걸 놓치지 않고 그 틈으로 들어와서 어느 사이 이 유다의 마음 한가운데 앉아버리고 그 유다를 아주 뭐 놀이개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짓까부르면서 놀다가 마지막은 내팽겨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사탄에게 그 작은 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단에게 놀이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가룟 부분 기별 2권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단은 작은 쐐기들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 비집고 들어갈 것이며 쐐기들이 박힐 때에 틈이 넓어진다. 사단의 그럴듯한 계책들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에 침투할 것이다. 처음부터 마음문 다 열어놓고 사단아 들어와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여기까지야 어떻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약간 비틀어서 자기 합리화로 말씀을 해석할 때 사탄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놀이개감으로 삼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이 성경에 보면은 누구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뱀으로, 옛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도 유혹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느새 내 마음의 틈을 회집고 들어오는데 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성경에서는 사탄을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뱀으로 자꾸 상징을 하고 있을까? 뱀의 특성은 첫 번째, 뱀은 죽은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사단은 죽어있는 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먹으려고 그래요. 참 자기 등치보다 큰 것을 어떻게 집어삼켜서 소화시키는지 유튜브를 보면 참 불가사의합니다. 자기 몸집보다 큰 것을 집어삼켜요. 일단 이빨에 걸렸다 하면 아무리 커도 녹여가면서 다 집어삼켜요. 이 뱀은 턱뼈가 180도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앞니빨에 딱 걸쳤다 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배보다 더 큰, 자기 입보다 더 큰 사슴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넘어갈까? 근데 넘어가요. 그래서
걸리지를 말아야 돼요. 이빨 하나 들어갈 틈새를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뱀은 죽은 자는 건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자만 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는 날름거리지도 않습니다.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두 제자 중에서 이 뱀과 같은 사단이 쭉 살펴보니까 누가 자아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돈만 보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재물 앞에서 자아가 살아있는 유다를 보면서 아, 요 돈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틈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데 열두 제자 중에서 사단은 아직 재물 욕에 대해서 자아가 살아있는 유다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돈에 뭔가 틈이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00데나리온어치의 그 향유 병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볼 때에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유대의 이 풍습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사막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신발이라고 하는 게 샌달 아니겠어요. 뭐 무조건 먼지는 다 묻게 돼 있고 들어가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행사가 물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인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로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 이렇게 닦아줄 때에 어느 누군들 그 비싼 향유가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 재물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최고의 자기 인생 최고의 손님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접한 것인데 그때 열두 제자 중에서 요 유다는 다른 거 안 보여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고 진심은 보이지 않고 아니 그 비싼 걸 왜 깨트려가지고 그걸 저쪽 가난한 자에게 좀 사용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겠느냐. 돈에 대해서 틈이 사단이 볼 때는 보인 거예요. 아, 이 유다는 돈을 가지고 잘 하면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자는 사단이 기웃거리지도 않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살아있는 면은 없는지 뒤돌아보시고 틈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죽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죽지 않았다면 그것을 틈삼아 사단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는 다 죽었어. 그런데 명예욕에 대해서는 아직 안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틈의 위치는 다르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그 틈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놀이개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가 어떤 분야에서 살아있는지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에서 결론은 났죠. 사단이 감히 넘나보지 못하고 제일 기분 나쁜 놀이개로 나를 삼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까지 자존심 하나가 죽지 않아서 인생 다 망가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살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 사단에게 짓까불려지는 날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늘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선악의 대쟁투를 내가 싸우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이건 뭐 게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은 졌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유전자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담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내 성향은 완전히 죽고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싸움을 이겼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을 그 무리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잡고서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육적인 질병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단은 틀림없이 넘나보고 그 틈을 노리게 됩니다. 또 뱀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쪽 별장을 한 군데 갔는데 그 나무로 된 계단 밑에 큰 눈구렁이 하나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멋진 별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뱀이 있으니 저보다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보면 기절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니지만 저걸 좀 잡아주고 가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잡을 만한 몽둥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 사이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뱀도 눈치가 빨라요. 내가 본 걸 아는지 그냥 이리저리저리 막 고개를 돌리면서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도망갈 구멍이 없어.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계단 사이에 틈이 5mm나 되려나? 1cm도 안 돼요. 그 큰 뱀이 뭐 도망갈 만한 구멍이 없고 다 허허벌판인데 너는 끝났다. 그랬는데 막대기를 딱 들고 오는 사이에 그 머리를 그 조그마한 틈으로 밀어 넣는데 그게 들어가더라니까요. 쏙 들어가니까 끝났어. 안 보여. 야, 진짜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구나. 틈을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서 사탄은 유다에게서 틈을 벌써 본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로라. 사탄은 벌써 여기서 본 거예요. 아무리 돈주머니를 맡았어도 돈이 들어와야 훔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이제 직원을 뽑는데 총무 겸 재무를 맡을 중요한 자리를 이제 맡을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할 때였는데 제가 잘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정말 총무감으로 기가 막힌 사람 하나를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 딱이라는 거야. 누굽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회를 하던 분인데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거기 자리에 너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냥 재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대를 하고 이제 딱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느낌 자체가 뭔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게 뭔가 색깔이 아니야. 그러나 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추천을 했는데 그런 그냥 딱 선입견 가지고 안 쓰기도 그렇고 기도를 계속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웬만하면 지금 도장 딱 찍어가지고 왔는데 웬만하면 쓸 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안 쓸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추천 한 분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소개받기로는 목사였는데 한 교회에 가서 장로도 아니고 자기가 집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멋져요, 그죠? 그러면서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으로 인정하는데 제 마음이 영적으로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교회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집사니까 헌금을 이렇게 받으러도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헌금 할 때마다 봉투가 하나씩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돈을 가장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냈는데 냈다고 보고가 안 올라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제일 많이 내는 봉투가 딱 한 장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낼 때마다 없어져요. 그러니 이제 큰 사고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이제 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다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할 수 없이 눈을 떴대. 중간에 한번 떠봤대. 그랬더니 그 봉투를 헌금 수금을 한 24님이 딱 주머니에다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처음 보는데 뭔가 기도하면서 뭔가 아니어도 보통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하나가 틀어지면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완전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첫 번째 작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사단의 놀이개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 앞에서 양심을 팔지 말고 작은 것 앞에서 이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사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인가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공 가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뭔가를 주면서 그 사람이 유익해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타심인데 예수님이 이 속에 거하실 때는 요 제공 가치를 더 자꾸 크게 여겨지는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손으로 움켜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기심이에요. 사탄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이기심이 자꾸 커지는데 이런 마음 다 몰아내버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으로 100%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지만 그 작은 죄를 지으면 그걸 틈새 삼아 더 큰 죄가 사단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유다에게 벌써 재물 욕심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간 거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유다가 처음에는 재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헌금도 하나씩 자기 사적인 욕심으로 썼다는 얘기죠. 뭐 자기 합리화 시킬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인지 자기 일인지 잘 구별 안 되는 거에서 아 이것도 하나님 사업이지 하면서 썼을 수 있어요. 그것이 틈이 돼서 사단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 사단이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처음에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여기는 이제 내가 찾아가는 거죠. 죄를 향해서 작은 틈을 보여주면은 더 큰 죄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처음에 사단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작은 틈 메꾸고 그냥 무찔러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허락하면 내가 죄를 사단을 찾아갈 정도의 놀이개감이 돼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틈새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 딱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전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벌써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것을 봐요. 사막길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낙타를 한 마리 끌고 여행을 하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딱 치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누가 옆구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밤에 사막은 굉장히 추워요. 낙타도 추웠는지 이 텐트 밑으로 고개를 디밀면서 텐트 속으로 낙타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안 돼 하고 내쫓았으면은 편안하게 잠을 잤을 텐데 뭐 낙타 머리 정도에 어떻겠어 하고 내버려두고 잠을 잡더니 자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웬일인가 하고 일어나 보니까 낙타가 이제 앞발까지 텐트 속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에 취해가지고 앞발 정도에 어떻겠어 하고 그냥 잡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 나그네는 텐트 밖에서 굴러 자고 있고 이저 텐트 속에는 낙타가 덩그러니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꼭 이런 식으로 지금도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막 난리치면서 들어오는 그런 적은 절대 없어요. 한 잔 정도에 어떻겠어? 그 한 잔 때문에 그 틈을 보여주면 내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딱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대부분은 홍천 휴게소를 들어갑니다. 하늘 뭐 내린천은 너무 가까워서 안 들어가고 홍천 휴게소 딱 들어가서 메뉴를 보고서 그간에 고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아, 이 닭갈비가 눈에 자꾸 들어오네. 뭐, 오늘 한 끼 정도에 어떻겠어? 요 한 끼가 그냥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돼버리고 한 끼 딱 먹으면 그땐 진심이에요. 딱 한 끼다. 이번 딱 한 번만 먹는다. 아니 이게 진심이라니까요. 그날부터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몸을 청소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딱 오늘 한 번만 먹자. 그런데 딱 닭다리 하나 들어가면 내 마음이 조금 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분명히 조금 전에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에이, 어차피 뭐 오늘 먹었는데 내가 무슨 채식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마음이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리는 없어요.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틈새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딱 한 끼, 한 잔, 한 까치 2단계에서 틈을 막아버리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여기를 벌려주면 그냥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 작은 틈을 꼭 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잔 정도에 어떻겠어? 그런데 그 한 잔이 틈이 되어 사단이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내가 먹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어요. 사단이 나를 먹습니다. 이 우주의 원리가 언제나 똑같고 반복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고 사단이 들어오는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그런데 그 틈이 언제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야 당연히 분을 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수 있어요? 아니면 내면 안 돼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화를 한 번도 내지 말아야 됩니까? 화내면 안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목사래도 화 낼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지막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전 부부싸움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언제나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틀리면 뭐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야 돼.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화를 내도 마지노선이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야 된다. 이걸 어기면 사단에겐 틈이 보이는 거예요. 잘하면 되겠는데. 네? 여러분,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왜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 정말 오묘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의학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미운 마음이나 화를 내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기억으로 남죠. 기억은 어디에 남는 겁니까? 뇌세포에 남는 것인데 기억은 두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뭔가 저 사람이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화를 냈어. 요 감정과 화를 낸 기억은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시기억이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보고 들으면서 그때 내가 시상하부 원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행동들은 요 해마의 임시 기억으로 기억이 돼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낮에 임시 기억이 해마에 만들어진 것이 해가 지도록 계속 가지고 있으면 뇌생리학적으로는 대뇌피질의 영구 기억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 한번 기억이 되면 평생 지워지질 않아요. 임시 기억은 하루 단위로 지워집니다. 이 핸드폰이나 이런 그 컴퓨터도 메모리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막 작업을 했을 때 한 시간 전에 작업한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죠. 이건 램, 임시 기억 장치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장하고 누르면은 전혀 다른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램에 기록된 것은 파워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드디스크에 일단 한번 기억했다 그러면은 지워도 다 찾아냅니다, 요즘에. 그죠? 검사들이 막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지워도 다 찾아내요. 절대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요. 컴퓨터에 한번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 것은 지우기, 딜리트를 눌러도 99.9%는 다 남아있고 앞줄 한 줄만 지우는 거예요. 절대로 다 지운 게 아닙니다. 앞줄 한 줄만 지워서 읽어내지만 못하게 한 것이고
다 남아 있어서 기계 한번 돌리면 다 100% 복구가 돼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이 임시 기억이 하드디스크인 대뇌피질에 저장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 기분 나쁠 수 있고 화낼 수는 있지만은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으면 너는 끝장이다. 그게 영원히 기억이 돼서 회복이 불가능해요. 부부싸움을 천만만 번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해가 지면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보 미안해. 이 사람은 삽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밤새 그냥 등 돌리고 자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몇 개 누적되면 이건 뭐 예수님이 와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화를 낼 수는 있어도 죄는 짓지 말고 언제까지 계속 품고 있지는 말아라. 해가 지도록 계속 가지고 있지는 말고 해가 지면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부는 갈수록 사랑이 더 짙어질 거예요. 싸우면서 정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이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사신다고 하면은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증언보감 423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의 모본과 영향은 개혁하는 편에서 능력이 되어야 한다. 양심을 무디게 하고 유혹을 조장하는 행동은 무엇이나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어떤 한 인간의 마음도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소위 무식한 과실주나 사과수를 알맞게 사용한다는 핑계로서 열리는 작은 틈새를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킨다면 술주정꾼의 길을 향해가는 고속도로는 차단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정도야 뭐 어떻겠어? 과실주 정도야 뭐 어떻겠어? 이렇게 하면서 알코올을 입에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저 하늘의 별을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 그랬는데 작은 것을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것에서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사회에 필요한 것은 확고한 목적과 만지지도 맛보지도 취급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백투에덴에서 요 틈만 잘 막을 수 있으면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다 이제 먹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을 못 봤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이 아담을 무너뜨린 것과 어쩜 그렇게 100% 모든 사람이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이 치질 걸린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불쌍해. 엉덩이를 의자 반쪽에만 딱 걸쳐요. 얼마나 폼이 이상해요. 덩치는 또 엄청나게 큰데 풍덩 앉지를 못해. 엉덩이 한쪽만 걸치고 있어야 돼.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난대. 이거 병원 가도 안 나서요. 아 그런데 이 백퇴대를 하면서 그냥 털썩털썩 앉아도 되게 치질이 치료가 잘 됩니다.
완전히 나아졌어. 어지러운 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365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딱 한 개 하면 집으로 다 보낼 때라서 제가 이분의 성향을 보니까 아 이게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절대로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분 고기 먹는 습관 때문에 온 질병들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화끈하기는 해. 아 제가 이게 다시 고기를 먹으면 사람입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얘기했으면 저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한 20번을 얘기를 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어지간하죠. 20번을 다짐을 받았어. 절대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이제 광주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광주에 가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아 이분이 거길 나왔어.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갔는데 뭐 푸짐하게 전라도 반찬이 또 푸짐하잖아요. 이야 뭐 한 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선이 하나 올라와 있네. 그래도 아직 들은 게 아직 이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도 알아. 뭐 생선 정도는 괜찮겠지요. 뭐 이실 있고 미리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를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또 1년 있다 또 광주를 갔는데 아 이분이 또 나타났어. 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가서 그 집에 갔더니 이번에는 생선도 있고 소고기도 있네. 소고기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는 걸 또 뭐라고 그래. 세 번째 해를 또 갔더니 이제는 생선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오징어 볶음도 나왔어. 절대로 한 번에 무너진 사람 저는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도 사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 같아요. 그러니 첫 번째 틈에서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넘어지면 나는 완전히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대환란에서 이길 거라 이건 아니다. 그거는 뭐 이미 끝난 거다.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선악의 대쟁투라 생각하시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냄새만 맡을게요. 이건 벌써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왜 냄새를 맡나 몰라. 어차피 안 먹을 거. 사단이 야 쟤는 건들면 가능성 있는데 하고 여기다 딱지 붙여주는 거나 똑같아요. 괜히 아니 쳐다만 보고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절제의 개혁은 강하고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것이 될 것이고 여기서 좋아진 것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재발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짜가 아니에요. 요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또 증언보감 1권 402페이지에 보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다 성경에 있는 거 풀어서 써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조그마한 틈만 주어져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오늘 밤에 오른지 이번 식사할 때 오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나가면 이건 백전백패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자아는 죽고 내 마음의 키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자아는 죽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면 사탄은 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고 접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여기 틈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오래 있으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분쟁을 피하라. 모든 사람은 중간에 틈을 내기 위하여 벽에 서 있는 대신에 틈을 메꾸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게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우리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볼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들의 틈을 벌려주는 사람이 있고 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틈도 메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전공이 뭡니까? 틈을 벌리는 게 사단의 전공이라서 이 우주는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여요. 유유상종의 법칙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까지도 통하는 법칙인데 아, 저 사람은 사람들 속에 가기만 하면 이간질을 하고 누군가 마음의 틈을 자꾸 벌려. 사단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 과인데. 아, 저거 내 과야. 가만히 놔둘래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틈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메꾸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누군가의 틈을 벌리는 자리에 서지 않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는 완전히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나도 거기 휘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틈을 메꾸는 자리에 과감하게 용기 있게 들어가든지 그럴 만큼 자신이 없으면 그냥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배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기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언제 또 틈이 날까? 사단은 우리의 뒤를 쫓고 있다. 그는 그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로 결심하고 있다. 우리가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의 계책을 대항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은 모든 악에서 떠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빛과 특권을 실천할 것 같으면 그 땅에서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을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아예 넘나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도대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간을 보지 않습니까? 감자도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건드려보니까 흔들리네. 그럼 사단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조금 더 세게 흔들면 넘어오겠는데. 흔들 때마다 흔들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진짜 힘든 일이 올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 정도야 그냥 지나가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가 겹쳐서 올 때는 심각합니다. 그때 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흔들리면 사단 입장에서는 떠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주면 야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떻게 포기를 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정말 힘들 때 저는 아무도 없는 산 속을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단아,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막 겹치기로 주면은 쓰러지고 너에게 틈을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넌 정말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이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잡을 것이고 결국은 이 믿음에서 이 환란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데 이기고 나면은 나는 옛날보다 더 단단해진 믿음을 가지고 연담될 텐데 넌 지금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면 그나마 네가 덜 손해보는 것이고 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너는 나를 더욱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너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사단이 기가 죽어가지고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이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고 뚝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전 그 기도할 때마다 느꼈어요.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고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단에게 틈을 언제 보여주는가 하면은 의심할 때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였다. 구원을 의심하였다. 그는 믿기 위해 너무 고상할 필요가 없고 단지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너무 걱정이 많다. 그는 예수님 품 밖에서 걱정하며 원수에게 자신을 괴롭히고 유혹할 틈을 준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결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치료 방법이 맞은지 저 치료 방법이 맞은지 천번 만번이라도 따져보시고 확인하시고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돼요. 조심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따져보고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야 이거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의심할 때 사단이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틈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통증이 밀려와도 아무리 길은 맞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소식이 없어? 여러분 에너지의 원리가 뭡니까? 어떤 에너지라도 떨어져 나갈 때는 절대로 슬그머니 떨어져 나가는 에너지는 없어요.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촛불을 불어서 꺼보세요. 언제 제일 빛이 납니까? 하고 불면은 막 흔들리지요. 마지막
퍽 하고 꺼지기 직전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빛을 내고 사라집니다. 어떤 것이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세력도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언제가 제일 어두울까요? 어둠이 물러가기 직전 새벽 동틀녘에 제일 짙은 어둠이 기승을 부려요. 동장문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치는 것이 꽃샘추위예요. 복소도 절대로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쳐요. 여기서 이 독소와의 전쟁을 디톡스하면서 뭐 저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합니다. 아, 이게 정말 보이는 선악의 대쟁투예요. 요 디톡스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라고 하는 이 독소와의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은 이 독소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예가 없어요. 마지막 빠져나가기 직전에 몸부림을 치는데 이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토하고 엎어지고 막 그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막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힘들어하고 거의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힘들게 이 독소가 몸부림을 쳐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아, 이 정도로 힘든 것 보니까 얘가 떨어져 나갈 때가 됐구나. 뒤집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발씨름을 참 잘했어요. 발씨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지 걷어 올리고 정강이 뼈끼리 서로 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뼈와 뼈가 맞닿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게 뼈가 막 바수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 적이 없어요.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깨닫기를 힘을 주는데 아주 그냥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기다 또 콩알 하나 넣고 해요. 그러면 막 뼈가 막 바수어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졌어 하고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비밀은 지 뼈나 내 뼈나 똑같은 뼈 아니겠어요? 내가 요 정도 아프면 쟤도 그만큼 아플 거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100% 맞아요. 그래서 내가 졌어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쟤도 이제 포기할 만한 때가 됐다 하고 딱 한 번 더 버티면 100% 졌어 하고 힘을 빼요. 상대방 사단도 똑같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사단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한 번 선택한 것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견지가 무슨 뜻이에요?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처음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뜻인데 조선족들이 항상 많이 써요. 견지해라. 견지해라. 여러분 처음 잡았던 손 마지막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잡고 전진의 전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여기서 아니다 라고 배운 것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들어올 건덕지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쭉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뭘 보이지 말아라? 틈을 보이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큰 싸움에서는 이길 거라고 자꾸 자신 만만해 하는데
작은 전쟁에서 맨날 져요.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 지면 큰 것은 볼 것도 없다,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여기서 이겨야 된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작은 건 맨날 오늘은 하고 그냥 다음에 잘하지 그러면서 다음에 잘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곳에서 믿음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나갈 때에 그것이 모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이루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 질병과의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치유사역한 지 지금 30년째 되는데 이게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그저 한두 주 이렇게 먹으면 싹 떨어지고, 그건 로또 정신 가진 거예요. 평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살았는데 한두 주 음식 고쳤다고 해서 암덩어리가 싹 떨어져 나가고, 그건 자연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길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작은 것에도 양보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다시는 에덴에서 넘실거렸었던 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 하나 없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